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테슬라 차주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한데 빠빠빠빠 눈쟁전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염둥이 테슬라 AS 받으러 갑니다. 아 그래, AS를 받는 이유, AS를 뭐 때문에 받으러 가냐, 여기 차를 보시면은 차가 이렇게 빵꾸가 나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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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부 다, 전면이 이제 전부 다 빵꾸가 나 있습니다. 근데 빵꾸가 난 이유는 손가락으로 넣어서요. 이게 자동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손가락으로 넣어버려가지고 이게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친구냐면 이게 센서입니다. 초음파 센서라고, 주차될 때나 불러오는 거 있거든요, 호출하는 거, 그거 할 때 사용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안으로 들어갔다 보니까 센서 인식이 안 돼서 고장이 났어요. 차를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센서가 이렇게 빨갛게 돼 있죠? 전방에 물체가 있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돼도 주행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 때는 주차할 때 이제 이 센서를 통해 가지고 거리감을 재는데, 가까이 있을 때는 얘가 이제 전방이 이제 맛이 간 거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가도 전방에 물체가 없는데도 이 보시면 인식이 되죠. 전방에 뭐가 있다고 계속 인식이 돼가지고 서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차가 저절로 서지는 않는데 불편하다, 지금 소리는 제가 꺼놨거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 IS 센터를 가야 됩니다. 주행을 할 때는 얘가 센서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멈췄을 때만 문제가 있고, 애초에 저 초음파 센서라는 게 거리가 8m인가? 그래가지고 초근거리 갔을 때만 그렇고, 실제 주행할 때 쓰는 센서는 전방에 라이다 하나, 나머지는 전부 카메라를 이용해서 주행할 때 오토파일럿이나 이런 거를 구동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없어도 주행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오토파일럿도 잘 되고. 그래도 고장이 났으니까 손을 만진다고 해서 그냥 막 푹 들어가면 안 될 텐데, 그게 이제 제 차량만 조립이 잘못돼서 푹푹 들어가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테슬라 모델 Y 전체 모델이 저런 건지는 오늘 이제 서비스 센터를 가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고장이 났는데 오토파일럿이 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뒤에 차가 조금 가까우니까 좀 이따 할게요. 다음에 차 인식해서 안 가죠, 빨간색. 그리고 뒤에 차가 뭐니까 바로 깜빡이 그대로 안착.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핸들도 안 돌렸죠 제가. 그러니까 지금 오토파일럿 자체는 초음파 센서가 고장이 나 있어도 전혀 문제 없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할 때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네네. 일단은 수리가 끝났고요. 아 굉장히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일단 좀 태울 수 있을 만한데 가서 세우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네 여러분, 테슬라 슈퍼차저에 왔습니다. 슈퍼차저 이게 버전 몇인지 모르겠어요. 왕십리니까 버전 2 아닐까요? 슈퍼차저는 꺼내고 여기에 버튼 클릭하면 될 텐데. 오, 버튼 클릭하니까 되죠? 클릭했는데 열렸어요 제 차가. 제 차 연동시킨 거 아닙니다. 자동으로 연동이 됐어요. 그렇죠? 꽂으면 끝. 충전 시작합니다 이러면. 오 개쩔어. 개쩔어요. 개빨라. 뭐야? 아니 여기 버전 3인가? 엄청 빠르네. 190, 180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수리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데 제대로 다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유,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테슬라 차주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한데 이게 제 차 물량이 아니고 테슬라의 모든 차량이 구조가 다 똑같대요. 그래서 다른 차량들도 누르면 들어간다. 근데 제가 뭐 엄청 힘을 줘서 이렇게 막 눌려서 이게 들어간 게 아니라 생각보다 약간 그 뻑뻑이 터트리는 힘 있죠? 그 정도 수준만 줘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정이 진짜 안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느낌?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밀면 쑥 들어간 느낌. 이게 이 안에 뒤에 받쳐주는 구조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돼 있어도 안 들어가게 이렇게 막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쑥쑥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전면 네 개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후방이랑 전면의 측면 쪽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다 해봤는데 다른 거는 힘을 줘도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테슬라가 차를 좀 잘못 만든 게 아닌가. 왜냐면 초음파 센서가 주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차량을 주차할 때 인식되는 게 안 보이니까 조금 불편하다는 거. 근데 자동 주차는 돼요. 희한한 게 자동 주차 기능은 활성화를 시켜서 제가 사용을 해봤었습니다. 자동 주차는 잘 돼요. 뒷면 센서가 고장이 안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거,
이 사례가 저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수리 센터 직원분도 이렇게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러 온 사례가 있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이슈화 가 안 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 차만 그런 게 확실히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테슬라 차주분 말고 혹시나 어린이 여러분 이거 누르시면 그 부모님한테 굉장히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남의 테슬라 차 가가지고 막 그런 거 누르는 짓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차량 손괴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테슬라 차에는 감시 모드라는 아주 좋은 센트리 모드도 있고 블랙박스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네.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기존 테슬라 차주분들한테는 이거는 완전히 결함 수준인 거잖아요. 이건 테슬라 원래 차주분들한테 충분히 합당한 보상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만일에 추후에 이 결함을 해결한 다른 추가 차량이 나오더라도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가격이 몇 천만 원짜리 차인데 손가락으로 누르면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눌렀냐면은 견인 그 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눌렀다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약하게 눌러도 들어가거든요. 진짜 살살 눌러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비스 센터를 잘못 찾아왔습니다. 아니 난 분명히 제대로 예약했는데 내가 성수로 예약을 했다고? 강서로? 설마 강서 성수를 내가 헷갈리진 않았겠죠?